미안해요. 드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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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어, 나초의 신녀까지? 그러게. 토끼예요. 어? 은서 씨 이거 먹어볼래요? 아니요, 저 괜찮아요. 은서 씨 어색하세요? 얼음. 근데 상호 씨는 팀을 어떻게 뽑은 거지? 안 해봤던 사람들. 어, 그렇구나. 아, 그렇게 되는 거구나. 은서 씨 뭐 하고 계셨어? 궁금해. 그니까 뭐 하고 있었어? 팀포 그냥 나무라는데. 제가 딱 사람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. 사람 보고 오셨구나. 네. 그래서 이미 다 짜졌다고 할 때 뭔가 머릿속을 좀 정리하고 또 이제 좀 해봐야지 싶으니까 다 됐다 그래서. 현수 씨는 전공이 뭐였죠? 경영학과요. 아, 경영이에요? 로스쿨 왜 왔어요? 저 아주 아기 때부터 변호사 될 거라고 막 그랬어요. 아, 진짜? 네. 이야, 대단하네.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 같아. 부동산에 대해서. 부동산. 또 좋아하는 분야 뭐 있어요? 부동산이랑 저 도산법. 아, 도산법? 근데 다 관심 있어요. 다. 세법, 부산법, 재건축, 재개발, 부동산 다 관심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 실제 뭐 재건축 들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뭐 삼각지의 맨션이 재건축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더 관심 있잖아요. 뭐 법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 일이 막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법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니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률을 잘하는 건 진짜 중요한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굵직굵직한 사실들을 현실을 잘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맨날 해요. 어떻게 하고 계세요? 딱히 하는 건 없어요.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고 늘 검색을 늘 핸드폰으로 현서 씨 자리 옮기셨네요. 네, 뭔가 프레쉬하게 모든 걸 읽고 가려고 그랬는데. 증권? 네. 논문 15개 찾아서. 아, 프레쉬하네요. 괜찮다. 자본시장법. 예. 그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수 변호사님이 직답을 주셨는데. 네. 그냥 이 친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은 친구 같고요. 예. 그분 그 일환으로서 관심을 두었고 그런 방편으로 로스쿨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이 이 친구 특색인 것 같고 다른 인턴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죠? 예.